자, 오늘 본문 중에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을까요? 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죽는다 했어요. 그냥 죽으실 분 손 들어봐요. 기도 한번 해보실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반항하는 거죠. 네, 손 내리세요. 자, 여기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무슨 병일까? 아마도 종기나 등창. 이게 그 당시로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네, 이런 병이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해요. 아, 이거는 오진이야. 내가 잘못 들었어. 그래서 이 병원에서 당신 얼마만 살고 못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다른 병원 가야 됩니다. 갑니다 또. 그래서 그거는 혹시 잘못된 거겠지, 검사를 다시 해보면 또 결과가 다르겠지, 이렇게 일단 부정해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라 이럽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합니다. 원망. 하나님 원망하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원망하다 안 되니까 낙심해요. 아유, 내가 죽는가 보다. 그리고 낙심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포기하기 싫어요. 그래서 협상을 제시를 해요. 조건부 제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쁜 짓 할 테니까 한번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뭔가 조건을 내걸어요. 뭔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현실을 인정해요. 야,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지? 참, 이렇게 현실로 이제 돌아와요. 현실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냥 끝장나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예. 부정하다가 원망하다가 낙심하다가 현실 인정했는데 뭐 기도도 제대로 못 해보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그리고 끝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판단을 잘하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뭐냐면 다 뛰어넘어가요. 죽는다?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럼 어떻게 되지? 살려달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많은 중간에 그런 우여곡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죽으니까 준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물러서면 안 돼요. 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를 명령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병나서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딱 살았어. 과연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까? 그렇게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대학에 합격을 했어.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죠.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날이 얼마예요? 예, 예를 들면 고3 동안에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고3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고2 때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재수하게 되면은 거기다 플러스 1. 그러면 그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공부만 잘 되면은 다 장원급자입니다. 네, 오늘 하나를 알았는데 내일은 조금만 더 하고 또 하고 하면은요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까먹는 게 있어요. 까먹는 게 있어. 여기로 하나 들어오는 동시에 여기로 하나 나가는 게 있어. 그래서 생각 참 잘 안 돼. 그리고 어느 날은 공부가 잘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막 이렇게 혼동이 오거나 시험에 들면요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 매일같이 그게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야. 매일같이 모르는 걸 알아가지고 척척척척 되면은 아니 다 잘 돼야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정이 많은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예, 행복하게 잘 살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해가지고 날마다 행복 행복 해가 배가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엄청 많이 해요. 이혼 안 하면 다행이야. 그런 고비가 다 있어. 예? 직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된 거야. 그러면은 막 첫날부터 막 환영받아가지고 너 과장해라 부장해라 해가지고 막 승승승승 장구했냐?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했는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고 아수르가 침략해 왔는데 아수르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응답에. 저는 오늘 오전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 너무 많이 나올 줄 알았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기도하기 싫은가 봐. 안 나왔어. 다 간들이 큽니다. 간 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자 했는데도 이거 못하면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못 알아들어. 기도해서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은 이 기도를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속 내용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자, 그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한 내용. 내가 이렇게 내 삶의 절정기에, 다시 말하면 왕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자기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아주 요긴한 임무가 있어. 그 지금까지 해온 일이가. 근데 내 삶의 전성기, 뭐 늙어서 저기 한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왕으로서 건강해서 정말 그 피크, 예? 절정기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원치 않게 떠나야 되는구나. 예.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요. 예. 그 에어컨 하는 건 알아서 조절하세요. 자, 아이스크림 먹으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숟가락 들었다면 끝장날 때까지 계속해서 먹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아이스크림 먹다가 내가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걸요. 아이스크림 안 먹어봤어요? 그거 막 마약 같아요. 일단간에 숟가락 들었다면 어쨌든 간에 안 떨어집니다. 끝까지 먹어야지.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은 예, 그 녹아서 나중 가서 보면요 물 돼버리면 못 먹어요. 이거 달콤해가지고요. 이거 놓을 수가 없어. 예, 한 스푼 하다가 그러다 보면 다 먹는 거야. 그리고 이게 녹아서 없어져요. 아까워 죽겠어. 그냥 놔두면은 이게 아이스크림 귀하다 해가지고 놔두면은 녹아서 나중에 맛 없어. 그렇게 녹아내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됩니까? 네. 아들 군대 보내보신 분들 손 들어봐요. 다 군인 다 갔다 왔죠. 여기다 엄마들 대단한 엄마들이야. 여 앞줄에 다 앉았어. 네, 아들 많이 낳아서 군대 많이 보내 잘했습니다. 네. 근데 군대 보내놓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엄마가 있나? 예? 저 논산 가가지고 그 입양하는 날 돌아서는데 엄마들 울지. 그 다음에 아들 뭐 이렇게 옷 보내와가지고 훈련소에서 사복 싸서 보내면 그 옷 받아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웃었나요? 대부분 다 울지. 그 떠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떠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예? 그런 거예요. 삶에 대한 생명의 줄이 있는데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데 끊을래면 끊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너무 아깝다 이제. 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생각 안 났어요?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모르고 언제 빨리 녹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요. 실감이 안 나는데 내가 떠나야 돼요. 네? 아이들이 막 놉니다. 아이들이 막 노는데 진짜 신나게 놀아요. 아이들이 그 아주 독창력이 있고요. 아주 그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막 노는데 그 해가 질 무렵 되면 야 그러면은 가야 돼. 그러면 해가 질 때 너무 섭섭한 거야. 왜냐하면 오늘 막 딱지도 땄지 그 가짜 돈인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땅 따먹게 해가지고 땅 땄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내일 가서 다시 하면 뭐예요? 그림 다 그려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아까워 죽는 거야 해질라 그러면은.
예?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은 엄마 조금만 좀 하다가 너 안 들어오면 가만 안 둬 그러면 이제 슬슬 집에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이거 떠나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이별인지 압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슬픈 이별.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부에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내 삶이 진짜 천상의 행복한 삶이었구나. 그겁니다. 예. 건강할 때 돌아다니는 거 그거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발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싸고 누워있으면 알아. 와, 그때 걸어다닐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맛을 알고 막 이렇게 아주 포만감이 있을 때 포만감 있을 때 그때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막 위장병 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가지고 그냥 이러면은 불행한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는데 자기가 누렸던 거 오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오늘은 저녁에 모이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부흥 사경회를 해. 그러고 막 청년들이나 찬양도 하고 또 찬양팀이나 찬양도 하고 이런 거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행복하지 않으면 빨리 끝장내서 확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어디다가? 관 속에다가.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하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 막상 너 죽어 그럴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만나러 가서 무슨 뭐 국수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행복했던 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린 천국의 즐거움이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히스기야 그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그 즐거웠던 날들, 그 날들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예? 벚꽃 막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이럽니다. 천막을 이렇게 거둘 때 장막도 뽑히는구나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막 기둥이죠. 그러니까 이 천막은 이렇게 텐트 쳤다가 텐트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거둘 때 순식간에 세우고 순식간에 거둡니다. 유목민들은 1년에 몇 번씩 해. 그래서 정말로 이 사는 게 따분한 분들은 우리 자매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유목민한테 한번 시집을 가봐. 그럼 아마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거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순식간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철 들어서 하지 마라. 그거 순식간에 접어요. 그래서 오늘 집이 있었는데 내일 보면 아니 오후에 보면 집이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이만큼 살아서 내가 왕이고 내 가족들도 있고 내가 직장도 있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차도 있고 뭐 다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없어져야 돼 그래서 뽑아버리는 거야. 기둥을 천막을 접어버렸어. 그랬더니 자기 삶에 천막이 접혀지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순식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배를 마는 것처럼 삶을 돌돌 말아버렸군요. 예. 배라고 하는 것은 천이죠. 천. 이거 헝겊어 칩시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펴놓으면 이만큼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보자기가 굉장히 요긴해요. 예? 보자기 펴놓으면 이따만 합니다. 근데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주머니도 싹 넣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치 예? 배를 돌돌 말아버리듯이 순식간에 이렇게 여기 축소시켜 버린 거야. 하나님 이거 좀 안 마면 안 됩니까? 이 텐트 좀 기둥 좀 안 뽑으면 안 됩니까?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거를 돌돌 말아버렸는데 좀 놔두시지. 이거 흔적도 없이 이렇게 말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배틀에서 나를 끊으시는 것처럼 조만간에 끝장을 내버리시는군요, 하나님. 실 있잖아요, 실. 요즘에는 바느질 안 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네, 바느질 하는데 그 바느질 실하는데 재봉틀 있잖아요. 옛날엔 집에서 다 했어. 집에서. 그러면은 재봉틀 가지고 이렇게 실 가지고 이렇게 막 재봉을 하게 되는데 그놈이 실이 끊어져 버려. 그러면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실 끊어지는 거는 순식간에 끊어져요. 하다 보면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기 지금 죽어서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이 뭔가 하면 장막을 기둥째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헝겊 천을 갖다 돌돌 말아버리고, 그 다음에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실이 뚝 끊어져 버려가지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와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 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데를. 그러니까는 지금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야 해가지고 막 소리만 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안에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장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죽음자의 땅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슬로 비디오가 이제 쫙 넘어가는데 손 들고 하나님 그거 좀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금 죽음의 쓴 잔이 확 쏟아지는데 예수님께서 와 이거 정말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로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그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그 원수 보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와, 형 만나서 칼 맞으면 죽습니다. 허락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뭐가 답답합니까? 이 땅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지고 죽을 놈을 살려내야 됩니까? 죽을 놈이 살려달라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왜 찾아다니면서 죽을 놈을 먼저 깨워가지고 건져내야 되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옆에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골든타임이라 해요. 시간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달, 1년 있다가 기도했습니까? 예? 산소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망 안 갈 겁니다. 이제는 도망간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숨 쉬는 동안에 그 바늘의 실이 예? 끊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끊어지면 이제 못 있는 거예요. 예? 죽은 송장이, 여 황룡산에도 가면 공동묘지 있어요. 예? 거기 송장이 한참 한 50년 썩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들어. 꼭 그거 해보실래요? 하나만 안 들어. 아니 살아있는 놈도 살리기 어려운데 뭐 죽은 뼈다고 송장을 왜 들어주냐 하나님이. 기회는 언제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는 거예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오늘이 시간이다 그러면 오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소경 눈 못 보는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대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내가 내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다 해가지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 뜨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니까. 근데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 눈 소경이 그런다 해서 조용히 합니까? 아니 소경이 바보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눈 뜨게 해달라는데 시끄럽다 해가지고 그러면 조용히 할게요 이러고 조용히 하는 이 바보요? 아 그런 바보는 소경해라 평생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는 시끄러운 게 문제지만 나에게는 눈 뜨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러니까는 막 소리를 더 질러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 시끄러운 친구 끌어내라 한 게 아니라 데리고 오라 해서 고쳐줘서 눈 뜨게 했잖아요.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죽으라 그러니까는 땅 파고 들어가서 빨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좀 오만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야, 너 시스기야, 너 죽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땅 파고 누워가지고 빨리 덮으세요. 이거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배째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보시냐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막 굉장히 싫다는 거 아는데 진짜 설명이 안 돼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돈 없어가지고 니들 대학도 못 보내.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되고 좀 아껴서 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사모님께서 일장 연설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큰아들은 근데 엄마 오늘은 치킨 두 마리만 시키면 안 돼요 이러고 예. 둘째는 뭐 말이 없고 셋째는 가서 훌쩍훌쩍하고 그럽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아이고 좀 뭐 이렇게 살려달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아주 모범적이에요. 말 죽도록 안 듣다가 직장에서 막 어려우니까 에이 뭐 잘리려면 잘려라. 나 기도 안 한다. 이런 건 약간 반항기가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살려달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좀 배가 안 고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배고파서 죽을 거 금식해서 빨리 죽을랍니다. 아주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예요. 애들은 좀 애들 다 와야 되거든요. 그게 뭘 합니까? 아, 오늘 치킨 먹자는데 어떻게 먹어야지? 먹어야지, 어떻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좀 애 같아야 돼.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 머리에 올라가가지고요. 분명히 나를 가난해서 가난하게 만들어서 어디 굶어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봐야 뭐가 생기겠나? 진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잘난 자식은 다 국가 자식이고요. 못난 놈은 다 내 거야. 몰라 그거는. 어찌 될 바는 몰라. 끝에 가서 봐야지 알지. 그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장막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지금 배가 돌돌 말려서 마지막에 돌아가는 실이 그냥 또 끊어지기 직전인데 요거 좀 어떻게 좀 멈춰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멈추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이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 진정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인데 야 너 죽어 준비해 그랬더니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도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이 막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요 기도는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대로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세요. 안 되면은 아버지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하세요. 어쨌든 간에 혹격이요 간단해야 돼. 부르는 격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잘못된 거 아시죠? 어린이 여러분 간식 줬잖아요. 지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간식을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기도는 빵점 기도입니다. 그런 거 안 하시는 거 아시지 이제? 예.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누구에게?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야. 그거는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애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너무나 이 세상이 넓은 거야.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막 화나가지고 한강 가서 뛰어내리는 거야. 내가 억울해 죽겠다 퐁당 뛰어내리는 거야. 대상이 없는 거야. 대상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막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시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지금 의사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의사 안 불렀죠? 난 지금 왕으로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왕의 자리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죽게 된 사람이 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른 거예요. 죽어? 그러면 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그래서 일단에 부르고 봐야 돼. 부르고 봐야 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산에 가가지고 야호하잖아요. 야호하잖아요. 근데 야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야호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황룡산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네? 산에 올라가면서 다 알거든요. 뒤따라가 보면요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우리는 주일날 산에 안 가니까 평일을 가면은 가면서 막 목사님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불량 권사 불량 집사님 뭐냐면 근데 있잖아 그 집사가 이상하고 교회가 있잖아 목사님 이상하고 이건 불량이야. 가가지고 또 그런 사람 뭐하냐고 찬송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가가지고 야호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야호를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해야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그랬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똑 떨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뭐 했습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랬잖아. 얼마나 광적으로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자해하면서 고함을 질렀는지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 하는데 근데 그래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에 도착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지금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러면 기도를 못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면 죽게 된 사건은 별로 큰 사건이 아니에요.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와가지고 그럽니다. 뭐 돈 만 원만 빌려주세요. 거지한테 가면요 돈 만 원을 동량해 줘야 되지요. 돈 만 원 빌린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근데 부유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이 고민하다가 말해봐라 그랬더니 돈 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빨리 말하지 내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거 못해주냐고 싹 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하면 너무나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러다 저러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게 정신이거든요. 기도의 혹격은요 기도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수산궁에서 금식해서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금식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궁궐이고 또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지금 막 학살당하게 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죽게 된 건 나고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분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서는 시간,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미래를 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자기들 다 죽게 생겼다 했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금식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뭔가가 있는데 그 어떤 일에 그 실마리를 알게 되면요, 별로 당황스럽지 않고 또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첫 발을 내딛을 때도 첫 발을 잘 내딛으면은 그 다음에 괜찮아요. 그런데 첫 발을 내딛는데 이것도 그래서 계단도 있는데요. 이 계단이 없는 줄 알고 이거 한 15cm, 계단은 15cm, 17cm입니다. 더 좋은 데는 이제 15cm 미만도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데.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이게 낮아요. 교회 질 때는 그런 것도 다 연구하고 다녀서 줄자대고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편하지? 재보면은 낮아. 신기하게도 낮아. 되게 편해요. 이런 것도 한 10cm가 되지만요. 이거 이렇게 쏙 한 단 내려가 있는지 아닌지 몰라가지고요. 우리가 내딛잖아요. 계단 없는 줄 알았는데 계단이 하나 내려가 있으면요. 앞으로 꼬꾸러져 버립니다. 그럼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혹격 부르는 거, 부르는 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벽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벽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거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예? 벽 바라봤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기도하면서 밀물 썰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나 죽으나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의사들 살릴 수 있겠냐 그겁니다. 지금 죽을 병이라는데 의사가 살릴 수 있냐 그게요. 그 의사 중에도 누구를 고를 거예요. 예? 여기 가서 한 달, 여기 가서 한 달 그러면 두 달 만에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결정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부탁을 하고 좀 풀어달라 해야 되겠다 이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그 이렇게 박절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홍길동 얘기가 있는데요. 자, 홍길동 얘기 소설인데 그럼 완전히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냐? 아니,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분 차별해가지고 서자 차별했어. 그러니까 그게 조선시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소설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서자로 태어났는데 뭐가 잘못했는가? 태어난 사람을 볼 때는. 근데 뭐 이게 뭐 과거도 못하고 뭐 벼슬도 큰 벼슬도 못하고 집안에서도 뭐도 못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 열받는 거지. 그리고 홍길동 쓰는 거지, 그죠? 예? 그거 우리가 만회가 안 돼요. 그 신분사회에서 그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 거 한번 당해보실래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임꺽정 얘기를 많이 해요. 임꺽정이가 뭐 의적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해도 일대에 그 실제로 존재했던 뭐 의적이든 도둑이든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면 양반들 횡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대밭에 가가지고 갈대를 베다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아주 하층민들 생활을 근근히 꾸려나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간척사업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이거 다 내 땅이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어느 날 돈 내놓으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도 못 빼게 생긴 거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랑민이죠. 그러면 열받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의적이 되든 도둑이 되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와서 갑자기, 와, IMF 오고 나서,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정규직도 안 시켜주고, 뭐 자꾸만 이렇게 계약직 하고 말이야.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아니, 옛날에 더 했어요. 옛날에 더 했어.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등까지 뺏겨 먹는 거예요. 세금 내놔라고요. 이거 우리 거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마음껏 썼는데. 그러면 막 층층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관찰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하는데 그거 하긴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앞장서서 해야지요. 길을 만들어내야지 여러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길도 뚫어놔야지 차가 다니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드는 그 비용과 그 고달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네? 시어머니도 정말 어렵다 하죠. 옛날에는 시집살이 시켰다지만 요즘에 시어머니들은 뭐예요? 김치 해가지고 아들 집에 가가지고 벨만 눌러봐라. 국물도 없어, 그런 거는. 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취직을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의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병은 여전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죽는 거지, 고칠 것 같으면 다 살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는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거를 잘 했어. 아, 이거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내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전폭으로 의지하고 내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이 많아. 세상에서 문 열어가지고요, 취직 한 사람 뽑는데 두 사람씩 안 뽑아줘요. 네? 너도 사장하고 나도 사장해서 반씩 쪼개가지고 공동으로 잘해서 그렇게 안 해요. 대기업에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고 냉혹하고 발붙이기 어려운 걸 우리가 알면서도 거기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련이 있거든요. 가서 내가 뭐 좀 잘 보이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좀 비즈니스 하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병원 가서 잘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냉혹하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갈대밭에 갈대가 내 거니까 니들 그거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돈 내놔라 해가지고 뺏겨 먹은 적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죽을 사람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합니까? 병원에서도요, 이거 난리예요. 어려운 환자 안 받아요. 어려운 환자 안 받아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하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 아프기만 하고 골치만 아프고요, 보호자들 까칠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원하면 서울대학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서울대학에서 받아, 죽더라도. 그래서 환자들이 죽는 건 뭐냐면, 그래도 서울대학 가서 죽는 게, 서울대학 병원에 죽는 게 또 소망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거 받아. 그건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 하니까 가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원은 안 받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그 받아주질 않아요. 다른 병원 가보라고. 그렇게. 예?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요, 내용들이요, 굉장히 그게 그렇게 자비가 많지 않습니다. 자비가 많지 않아요. 바로 대학병원에서는 그게 입원 환자들 TO가 있다 하더라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 뭐 위 그러면은 자기들 어느 정도 이게 있는데 그거 많이 받아버리면 교수님은 이상 없지. 자기는 퇴근에 가버리면 되지만.
그런데 거기 그 수련받는 수련이들은 뭐냐면 환자가 20명 30명이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맡겨놓고는 환자들 20명 되는 거를 30명 만들어보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30명 입원한 그를 돌보라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5분만 하면 어떻게 된지 아냐. 30명 가서 체크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5분만 하면은 350, 150분이에요. 맞나요? 5분만 하면. 10분만 하면 얼마예요? 300분이야. 그러면 1분도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가고 5시간을 그냥 계속해서 막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거 막 해야 되는 거야. 처방 내리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내막을 보면은 고쳐주고 싶고 입원시켜주고 싶지. 근데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책임도 안 질라 하고 그거 따맞지 않으려 하고 막 일로 넘기고 절로 넘기고 그게 일이라. 그러니까 문 열렸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세금 걷었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막 엉뚱한 소리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만두라 했냐고. 그런 거 안 했다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 환자하고 면담을 하면 돈을 많이 받아요. 엉뚱한 소리 많이 하니까. 많이 받아. 저희 아이가 정말 그 보건지사 있을 때 얼마나 한가했는지. 할머니 약 타러 오는데 상습적으로 타러 오는 분들이 있대요. 시골 할머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돌아가시면 계속 타러 오는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막 진통제든 막 수면제든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사실 보면 줄 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할머니 이제 신세한탄 하기 시작하면 레퍼토리가 나오는데 막 쫙 하면 한 1시간, 2시간 하는데 계속 들어주고 있는, 계속 들어주고. 그래서 할머니 머리 안 아프시죠? 그러면 그럼 간대. 막 한풀이 하는 거야. 그럼 막 그 간호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나오시라고. 예? 할 말 너무 많아.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멀쩡하니 시골에서 막 이게 인재가 나가지고 박사까지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들이 이상하게 된 거야. 그 어머니가 한이 맺히죠. 한이 맺히지. 그 머리가 안 아프게 생겼냐고. 그 생각만 나면 머리 아픈 거지. 그거 들어줄 사람 없고 해결해 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아니 너는 죽어. 그러니까는 알아차리고 가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귀히 보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하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등 돌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더 섭섭한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어여삐 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자, 이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통곡, 눈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거를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얘기죠. 자,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 내용. 자기가 그 신앙 개혁을 했어.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숭배 같은 게 많았는데 그거 다 쳐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수르 같은 나라에다가 반대해가지고 반 아수르 정책을 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신다. 이런 걸 하고, 그 히스기야는 정말 그 시대에 빛나는 믿음의 왕이에요. 그게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삶의 분량이야. 하나님, 근데 내가 그렇게 지금 영적 개혁 운동도 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도 맡기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생명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앞으로도 그런 일 더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제단에다 쏟아놓고 지금 하나님께 자기 생명의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 삶의 이 실이 끊어지면 내가 지금 끝장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리번두리번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잡는 거고요. 근데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서 보면 뭐냐면 자기의 삶에 그 정근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두눈 뽑혔죠. 예? 들리려고 놀다가. 그러나 삼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든 거야.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저게 삼손이래, 옛날에 삼손이래 막 이렇게 하는데 속상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억하시면,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저 사람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걷어가세요, 나 죽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될 테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화해해서 영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내용이 있어야 돼. 우리 기도에 생각이 있어야 돼. 기도에는 생각이 있는 거고, 기도에는 마음이 있는 거고, 기도에는 손과 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이어트 하려고 3일 동안 금식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교회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기도에 이 삶을 내가 내놓습니다.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받으시고 유대인을 살릴 수 있으면,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용 없는 기도에, 내용 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왜 내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되는지,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세워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고 내가 거기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살려서. 살려서 이유가 없으면은 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냉정하게 너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와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물질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의 의미를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와 장로로 기름을 부었는데 교회 위해서 죽어야지 이 망신당에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내가 너 필요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릇들, 깨끗한 그릇들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복된 걸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쏟아부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일치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옆에서 내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눈물이요. 예? 그걸 몰라줍니까 하나님?
그리고 지금 실이 끊어지면 이제는 이건 잃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줄이라고 한번 끊어지면 잃을 수가 없어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진정성에 관해서 자기가 통곡해가지고요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 가서 깡패한테 얻어맞아 우는 거는 별로 효력이 없어.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러워서 우는 것도 별로 효력이 없어. 예? 직장에 가가지고 한 소리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우는 것도 별로 효력이 없어. 세상에 가치 있는 눈물이 뭡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눈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정성을 내가 정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면 그 가치 있는 눈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봤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니는데 이걸 갖고 다니는데 이게 손수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손수건으로 하면 다 말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신 분들 이거 하지 말고 병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아, 눈물샘 갖고 다니잖아요. 예? 인공 눈물 갖고 다니잖아요. 건조증 있는 사람 그거 막 넣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은 그거 굉장히 귀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삼으라니까 눈물병 가져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 짜가지고 넣으세요. 근데 우리가 평생에 아무리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도 이게 사실 이거 한 병 안 찬다니까. 한번 해봐야 되는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모든 축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효력 있는 그런 눈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나 마음이 슬퍼요 하고 눈물 흘렸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뚝딱 생겼어. 안 되는 이유는 한나처럼 눈물을 안 흘리는 거예요. 눈물 안 흘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돈이 궁해가지고 속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한번 흘려보라고. 물론 다 하겠죠. 다 하시겠지. 근데 더 많이 해보라.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3월달? 고등학교 들어가 인문계 학과니까 3월달인가? 시험 쳐왔는데, 모의고사 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는 기말, 중간 이런 것만 하면 되잖아요. 고등학교는 시험 치더라고. 얘 200몇 등 해서 가져왔어요. 400몇 명 중에서. 와. 충격 먹었어요. 예, 초등학교 때 중하라 해가지고 공부하라 해서 안 해가지고 야구방망이로 친 거 아시죠? 예? 다소 또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구방망이 있는데 애들 거라서 그렇게 험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렸다 해서 험악하게 때린 줄 아는데 그냥 말이지. 야구방망이 부러지도록 때렸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그랬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너 그날 내가 목양실에서 울었다고? 그래 안 간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와 참 눈물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 교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어도 못하냐고 한국말인데 그랬더니 말 하더라고. 네? 체육도요 다 성적을 막이면요 중학교만 가도 체육 등수가 나옵니다. 450명 중에서 체육도 등수가 나와요. 국어도 등수가 나오겠지. 한국말인데 한국말이라가지고 다 1등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 좀 흘려보시라. 집 나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고. 집 나간 자녀들이 말 듣냐고.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일방적입니까? 20년, 30년을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돌변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이러면 상처받아서 말하지 말라 해서 말 안 하려는데요. 말 안 하기는 말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말 됩니까? 그게 그럼 그건 그래도 치고 기도는 왜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이 기도해야지. 예?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쏟을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눈물 쏟을 일이 많은지 몰라. 그걸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걸 보여줬어.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에 우물을 팠다고. 속에 있는 우물을 파가지고 내가 쏟아부으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온다고. 그거를
바깥으로 토해냈다고. 이 기도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거 없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카드 결제만 할 줄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카드 쨍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그런 거 할 줄 알아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너무 피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피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냥 우리 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네? 우리 권사님들 그러더라. 어제도 탁구팀에서 밥 먹자 해가지고 저녁에 뭐 상추 심은 거 좀 나왔다고 요만한 거 나왔다고 보쌈을 했어요. 주객이 전도됐어. 그러면은 보쌈이니까 밥 먹으라 해야 되지. 뭐 상추 뜯었다고 밥 먹으러 오라 했더니 보쌈 이만큼, 상추 이만큼 먹고. 상추 씨를 3,000원인가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대. 농사 잘못된 것이 어떻게 된 게 또 씨가 불량합니까? 그 가가지고 또 모종을 사가지고 심어가지고 요만큼 컸는데 그걸 성급하게 또 뜯어가지고 먹었어. 진짜로 그거 왜 그러냐, 권사님도 다 아시더라고. 이거 사먹는 게 싸대. 상추 사먹는 게 싸다니까. 근데 씨해가지고 다 죽이고, 모종 13,000원에 사와가지고, 요, 먹든 못하는 상추 가져가지고, 보쌈 이만큼 사가지고 왔어. 보쌈 먹어치우고. 근데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뭐 재미라기보다는 뭔가 애정해가지고 맛있어 보이는가 봐. 그래서 좋다 하는데 내가 볼 땐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좋다고 그래. 와서 식사하시라고. 기도를 좀 기도답게 해봐라, 이게. 하나님, 내가 우상을 갖다 버리고 아수르 무섭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킨다 했고 유월절도 안 지키는데 유월절 지키겠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지금 갑자기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바꿔달라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내 진정에 있는 것이 뭔가면 내가 눈물 내가 나온다고, 눈물 나온다고. 왜 이렇게 내가 천막 걷어가듯이 이렇게 갑자기 걷어가시냐고. 하나님이 나 살려달라고. 그 눈물 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으면 기도가 있는 거, 이게 없으면 기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어요. 예? 근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좋은 게 좋고 무슨 결제하듯이 한마디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고 기도를 하라는 기도를. 그래서 그때 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들을 부숴 버리셨도다. 버리셨다. 사자가 확 물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가서 실습하지 마세요. 진짜로 부러집니다. 사자, 악어. 이게 힘이 세가지고, 턱뼈 힘이 세가지고, 이 사람 확 물어버리면 뼈 부러져요. 뼈가 부스러지는 그, 지금 그 고통을 지금 겪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지금 우리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등창, 욕창이 났는데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죠? 죽는다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뼈 부러진다. 제일 아플 때 뼈 부러진답니다. 뼈 부러진답니다. 예.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나에게 엄습해 오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죠. 그러면서 눈물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몸살나면 기도를 안 해요. 기분 나빠도 안 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도 또 안 해요. 뼈가 부러져도 기도하라니까. 뼈가 부러져도. 왜냐하면 지금 내 생명이 꺼져가잖아. 그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골든타임이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안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뼈 부러져서 기부 세봤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잠 못 자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지금 아픔의 이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와서 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땡큐, 안녕히 계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내가 지금 몸에서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픈 거야.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너무 아픈 거야.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너무 아픈 거야.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될 동료들하고 너무나 안 좋은 거야. 아픈 거야.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는 거야. 보기만 하면. 그거를 견디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야. 눈물을 쏟으면서.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어우성 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은 제비나 학이나 비둘기나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이 기도를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처럼 어우성 치고 학처럼 어우성 친대. 예원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이거 연구 좀 해서 가서 설명을 좀 해라. 제비가 어우성 칠 때는 어떻게 어우성 치는가? 모르지. 애들이 이런 거 물어보거든.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학이 어우성 친답니다. 학이 어떻게 어우성을 칩니까? 비둘기가 신음한데, 비둘기 신음한 소리 들어봤어요? 아, 우리는 고양이 소리 들어봤어요. 여 길고양이들이 많아, 그죠? 요새. 막 돌아다니고, 야옹야옹 하는데 무섭습니다. 삐뚤 주차장에 차 세워놓으면요, 오늘날 보면요, 겨울에는요, 그 바퀴 밑에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놈들이 추우니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따뜻한 데가 딱 붙어있는데, 깜짝 놀라. 아니, 그런 짐승들은 소리를 좀 내두면은 비둘기 신음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비둘기도 신음한데? 그럼 우리는 왜 신음을 안 해? 우리는 신음이 아니라 망했잖아. 망해도 소감이 없어. 어떻게 그럽니까? 예? 정말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요, 어떻게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 내시경 봤는데, 저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거 곰팡이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말을 하지 말든지. 조직검사는 뗐단 말입니다. 뗐는데, 마취 안 하고 했어요. 저는 마취 안 하고 하거든요. 아, 그랬더니, 조용히 하든지 하지. 왜 선생님이, 이거는 곰팡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길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황룡산도 여러 번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아, 근데 그때 보니까 이랬잖아요. 뭐 휴관과 뭔가 끼어있다 해가지고 한 2주 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쳐서 못 기다리겠다고, 더 이상은. 그래서 내가 일주일 된 다음에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무조건 내가 찾아간다고 막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는 봤더니 안 되는 스케줄을 막 해가지고 봤더니 역시 곰팡이가 아니네 이러더라고. 확 칠라 그랬어요. 예? 완전 말 거꾸로 하더라. 내 녹음을 못 해놔가지고. 그래도 뭐 결과가 좋으니까, 에이, 좋아라 그러고 왔죠. 예? 곰팡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곰팡이 찾아봤더니, 여 위 식도에도 곰팡이가 있어요. 허용 곰팡이가 피어서 있습니다. 감염되면. 그런 약을 먹었는데요. 와서 그동안 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온갖 생각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모세는 80에 불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더 했는데 얼마를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막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건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저는 그 정도인데도 내가 일주일을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 병원의 시스템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갈 테니까 결과를 말해달라고 다른 선생님도 말하면 안 되냐 했더니 병원에 그런 법이 없대. 그러니까는 막 해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고 가서 봤더니 곰팡이가 아니군요. 예상한 대로 곰팡이가 아니군요. 완전히 동물사다 바라더만.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걱정합니까? 안 하지. 그래도 혹시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 비둘기처럼 신음하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 말입니다. 나 설명 못해. 그러니까는 빚져서 괴로운 분의 심정을 나는 모르니까 가서 신음 소리 좀 내세요. 빚의 많음에 따라서. 아셨어요? 빚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짜리 신음을 하시고 빚이 한 10억 되면 10억짜리 신음을 하세요.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 걸렸으니까 신음을 하시고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은 사형수의 신음 소리를 내세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짐이 무거우면 우리가 신음 소리 나거든요. 아, 이거 무거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신음 소리가 나잖아요. 가벼우면 막 올라간다니까. 근데 이게 언덕이 높으면은 헐떡헐떡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똑같냐고요. 기도하러 나오는데 똑같냐고요. 그리고 천편일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처지와 내 환경과 이 내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통곡해서 하나님께서 내 진정성 있는 삶을 쏟아부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녁 9시 25분이에요. 근데 내일 아침 해가 뜹니다. 아멘. 지금은 어두워요. 내일 새벽이 되면 해가 떠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에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해가 떴어. 형 에서가 칼을 내려놨어요. 밤사이에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통곡해서 기도했어. 비둘기 신음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어. 눈물 흘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아니야, 히스기야 안 죽으니까 그만 놀라 해라. 그 응답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멘.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부유케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존귀케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도 있고, 승리를 줄 수도 있고, 평화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평생에 두세 번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세 번 사는 겁니다. 파트너 바꿔서 이혼해가지고 그거 산다 해서 인생이 두 번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죽을 놈이 살면 두 번 세 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은요 얼마나 값지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잘 사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기도 응답을 못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그거를 기대하셔야 돼. 그리고 교회가 천년, 이천년 동안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왔어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은혜를 받지 않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좀 얘기는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아주 신비하게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이 두 아들 죽어가지고 장례식 하는데, 두 아들 죽었다니까, 20살, 23살 아들이 죽었다니까 정말 앞에 보이는 게 없겠죠. 그래서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정신이 멍해가지고. 근데 이 사경회를 하고 있었어. 예? 교회에서. 근데 사경회 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이 온 거예요. 예? 여순대 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두 아들 죽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말도 못하고 정신이 나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강사로 오신 이인재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목사 정신 차리라고, 이거 딸이 그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손동희 권사가 딸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 어깨를 탁 쳐버렸대. 소목사 정신 차리라고, 두 아들 죽인 게 그렇게 억울하고 아깝냐고, 순교한 거 아니냐고,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안하고, 소목사님도 그러고 이인재 전도사님도 그러고 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 가 있다가 일본이 망하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분들이에요.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탁 치는데, 그때서 소목사님 정신이 바짝 들더래. 그 전까지 안 들었어.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목사 정신 차리라고.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왜 이렇게 아까워서 죽을 일이냐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하냐고. 근데 그게 들어오더래. 그게 그 얘기가 들어오면서 막 위로와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지금 막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게 막 들어오면서 막 힘이 솟아나고 막 위로가 솟아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거 메모한 게 그 기도예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나에게 장남과 차남을 순교 제물로 바치게 돼서 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시면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고, 어두운 자가 밝게 되고, 넘어진 자가 서게 되는 그런 영광의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제2의 생명이고 제3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가. 네? 우리 교회 저 지하실에 있을 때요,
아, 교회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완전히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얼마인지 몰라. 기도하고 나서 힘 얻어 살아났고 우리 여기 선교센터 이거 세우고 이거 오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어쨌든 간에 기도했거든요. 다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기도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망해서 건진받고 사탄의 입에 들어갔다가 뱉어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다시 뱉어내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살려내는 역사, 새 생명 주시는 그런 역사, 기도 응답입니다. 이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새 생명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